우와, 드디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10월 14일 토요일 아침, 구름은 있지만 둥근 태양이 이렇게 멋지게 동해바다를 올라와서 저희 동산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네, 멋진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순간. 저는 일출을 찍기 위해서 항상 바닷가나 네, 저희 집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도 똑같은 태양은 없습니다. 매일 다른 태양을 저희들한테 선물하는 태양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언덕, 네, 삼척 허니트리 허니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출을 여러분들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7시에 아침 라이브 방송, 네, 일출과 시가 있고, 네, 이야기가 있는 아침마당을 합니다. 수요일, 토요일 7시에 삼척 허니TV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멋진 일출 여러분들께 선물합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뭐 구름여행 해볼까요? 네, 이렇게 동녘 하늘이 저 바다 있는 동녘 하늘과 네, 이렇게 일출이 보이는 이렇게 동녘 하늘에 구름이 멋있게 떠 있네요. 북쪽 하늘에도 구름이 많지 않고 네, 동남쪽만 이렇게 구름이 멋지게 펼쳐 있습니다. 남쪽 하늘에는 여전히 이렇게 파란 하늘이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네, 이렇게 멋있는 일출이 보이는 강원도 삼척 언덕 삼척 허니TV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